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요차 전기차 현대에서 나온 아이오닉 6 5 형이죠. 형 맞나? 비슷한 거 근데. 이거 이제 외관은 좀 이쁩니다. LED로 쫙 다 돼 있는데 이제 실내가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앰비언트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은 또 이미 다 마쳤고. 매일 아이오닉이 매일 한 대씩 요즘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이건 택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무지하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작업이 다 된 겁니다. 잘 모르겠죠 어디 들어오는지. 그러면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도어 포켓 1, 2열 상단 하단 들어갔고 앞쪽 대시보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시보드 라인이 아이오닉 6는 정말 힘듭니다. 빡세. 여기 틈이었기 때문에 정말 빡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정 연동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순정 연동은 어떻게 하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그리고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밝기 연동돼서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고요.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색상 이제 여기 있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색상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걸 미세한 색깔 이렇게 차이 조금씩 있죠. 이렇게 미세하게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어두운 곳에 주행시 밝기 낮춤 자동으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과속 안내 연동 이렇게 하면 과속 안내 연동이 안 되고 과속 안내 연동이란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 과속을 했을 때 그 전에 미리 파란색이 되어 있다 앰비언트가 그럼 빨간색으로 점등 반짝반짝 거립니다. 내비게이션 반짝반짝 하죠. 소리를 못 들어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죠 그게. 과속 안내 연동 이렇게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제공될 경우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이며 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행을 마쳤다. 네. 그러면 굿바이 세레모니가 있어요. 굿바이 잘 가라고. 그럼 이렇게 색상이 싹 바뀌면서 꺼집니다. 네. 멋진 퍼포먼스. 멋지네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요. 했어요. 옛날부터. 꺼지나? 색깔을 이제 다 나오네. 일곱 가지 색깔을 다 표현을 하고 나서 딱 꺼지지. 이거 옵션으로 안 나와요? 앰비언트 나오지. 나오는데 이제 광량도 낮고 이런 기능이 없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꺼졌습니다. 이건 핸드폰으로 연동할 필요 없네요. 앱으로. 이거는 앱으로 할 수가 없지. 이제 이게 다 모니터로 해서 제어가 다 되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도어 쪽에는 간접등. 간접등이 이쁘네.
사실 진짜 밋밋했는데 이렇게 빛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이뻐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바로 안 없어지구나 차. 없다 생각하면 뭔가 차가 진짜 뭔가 깡통차 같은데 빛만 이렇게 들어와도 확실히 실내가 좀 멋있다 해야 되나 이쁘다 해야 되나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세레모니도 진짜 세레모니 같네요. 이쁘다. 끝. 없으면 봐봐요. 이렇게 뭔가 어둡고 실내가 뭔가 좀 많이 밋밋하다 해야 되나? 맞죠? 여기 진짜 안 보여요. 어디에 작업했는지. 정말 약간 순정처럼. 이 문짝은 뭐 안에 이렇게 비치게 해놔서 아예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어디 달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간 앰비언트 바를 잘 받는 차 같아요. 앞문자하고 뒷문자 같이. 아, 그림이네 이거. 앰비언트 바를 좀 잘 받는 차 같아요, 맞죠? 은은하다. 어땠나요? 이뻤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최대한 정성껏 예쁘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